산업디자인 1반 5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광고 디자인의 문제가 등장했는데요. 광고 디자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번 레이아웃, 바디카피, 헤드라인, POP 디자인. 자, 광고 디자인의 구성 요소니까 광고제 구성 요소, 레이아웃, 바디카피, 헤드카피, 뭐 서브카피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죠. 자, 안 들어가는 거 4번. POP 디자인은 우리 보통 패키지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포인트 오브 퍼처스에서 구매 시점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광고 디자인의 한 종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POP 디자인은. 그래서 구성 요소 아닌 것. 그래서 4번 POP 디자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신문 광고의 내용적 요소로서 기업이 광고에 반복해서 사용하는 간결한 문장을 무엇이라 부르냐? 자, 여기 뭐 슬로건이 정답인데 이 슬로건이라는 게 지금 문제에서 등장한 것처럼 신문 광고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TV 광고에서 쓰이기도 하고 요즘처럼 뭐 인터넷 광고, 모바일 광고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기업이 광고에 반복해서 쓰는 간결한 문장. 그래서 어떤 기업 광고, 뭐 상품 광고 이런 데에 뭔가 홍보용 문장, 한 문장으로 끝내는 간단한 그런 문장들. 그거를 보통 슬로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5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3번. 신문 광고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신문 광고의 장점. 자, 신문 광고 머리에 떠올려 보시고요. 신문 광고 여러분들이 많이 다 접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오래되고, 뭐, 근원적인 그런 광고 매체이기도 하죠. 자, 인쇄나 컬러의 질이 높고, 소구 대상이 뚜렷하다? 1번 문제부터 뭔가 살짝 이상하네요. 자, 인쇄나 컬러의 질이 높고, 자, 신문 광고의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죠. 인쇄나 컬러의 질이 낮다는 거. 잡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들 신문지 많이 보셨죠? 신문지 만져보면 되게 거칠거칠하죠? 그래서 잡지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쇄의 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망점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거칠거칠하고, 인쇄의 선수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다른 매체, 인쇄 매체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인쇄의 질이나 컬러 질이 좀 낮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니까 벌써 1번 문제부터 답이 탁 등장을 했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보통 장점일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함으로 광고 효과가 크다는 거. 누구든지 다볼수 있으니까. 매일 발행되므로 때에 맞게 광고할 수 있다. 뭐 신상품이 급하게 나왔다. 출시했다. 빨리 홍보를 해야 된다. 제일 좋은 거? 신문 광고죠. 지역별 광고가 용이하다. 신문 만들어서 지역별로 배포할 때그 지역에 맞춰서 광고를 실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매체입니다. 자, 54번. 다음 중 신문 광고의 광고란 속 광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상품 광고, 기업 광고, 영업물 광고, 4번 돌출 광고. 자, 광고란 광고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서 54번은 돌출 광고. 자, 돌출 광고란 것은 광고란 바로 윗부분에 테두리를 둘러서 돋보이게 하는 경우를 우리 돌출 광고라고 해요. 4번 돌출 광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55번에 뭐가 막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시험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잡지 광고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이 광고 매체에 관련된 문제는 대부분 특성, 특징,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이 문제에 많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잡지 광고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특정한 독자층을 갖는다. 이게 가장 큰 좋은 장점이에요, 잡지는. 잡지마다 보면 타겟층이 되게 명확해요. 뭐 누구든지 다볼수 있긴 하지만 여성 잡지다. 여성 잡지여도 20대를 겨냥한 잡지냐, 30대, 40대, 50대를 겨냥한 잡지냐. 뭐 남성 잡지라고 했을 때도 되게 인텔리한 남성 잡지냐, 트렌디한 남성 잡지냐, 중후한 뭐 노블레스급의 남성 잡지냐. 이런 거 이렇게 독자층에 타겟층이 명확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특정한 독자층을 잡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 2번. 매체로서의 생명이 좀 짧다. 요거 어때요? 아니죠. 보통 대부분은 매달 발간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한달 동안 계속 볼수 있으니까 신문에 비해서 생명력이 좀 넓게 길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TV 광고 같은 건 어때요? 되게 짧은 시간에 딱 보여주고 넘어가잖아요. 뭐 15초, 30초. 그래서 생명이 그 TV보다도 훨씬 더 잡지는 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다는 거는 잘못됐다. 답은 2번. 자, 나머지도 그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대부분 월가지 형태로 출간된다는 거. 감정적 광고나 무드 광고 사용하는데 좀더 적당하다.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56번. 포스터 광고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56번. 위치의 선택이 자유롭다. 다른 광고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크기, 색상 선택이 자유롭다. 주목성을 높일 수 있다. 좀 애매한 게 있죠? 지금 보면. 자, 2번. 다른 광고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 그렇진 않죠? 포스터 광고가 다른 광고와의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건 조금 무성설인 것 같아요.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57번. 자, 포스터의 종류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네요. 포스터 종류 엄청나게 다양하죠?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 등 고지적인 기능을 가진 포스터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를 묻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상품 광고 포스터냐, 계몽 포스터냐, 문화행사 포스터냐, 공공 캠페인 포스터냐. 자, 이렇게 연극, 영화, 음악회, 전람회, 이런 것들을 알리는 거 뭐냐? 문화행사겠죠. 문화행사. 그래서 상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제품들 알리는 거. 뭐 계몽 포스터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손을 잘 씻어야 된다. 뭐 예방접종을 잘해야 된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계몽 포스터. 뭐 공공 캠페인 같은 경우도 뭐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환경을 위해서 뭐, 우리가 쓰레기를 어떻게 분류해서 버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는 공공 캠페인 포스터라고 분류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광 포스터도 있고, 장식 포스터도 있고, 포스터 종류들이 좀 나눠지는데, 그런 것도 참고해서 분류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8번으로 넘어가 보면, 사전에 계획된 예상 고객에게 직접 전달. 고객에게 직접 전달. 요게 키포인트예요.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소구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해서 발송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광고. 자, 직접 전달했죠. 다이렉트 메일, DM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러요. 직접 다이렉트 메일이다. 직접 우송 광고. 그래서 DM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5개 광고 중에 상점의 입구 또는 처마 끝 등에 설치하는 광고는, 자, 이 5개 광고 중에서 특히 이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사인보드의 종류를 보면 옥상 간판, 점두 간판, 평 간판, 수 간판, 돌출 간판, 입 간판, 전주 간판, 야외 간판 이렇게 종류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상점 앞에 아니면 이렇게 상점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상점들이 이렇게 앞쪽에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있고 처마 앞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매달리는 광고판 무슨 무슨 반찬 아니면 무슨 무슨 커피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요런 거 붙어 있는 요 간판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써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점두 간판이라고 부른다는 거. 요거 시험에 좀 많이 등장하니까 5개 간판 종류가 많이 있지만 요 간판을 뭐로 부른다? 점두 간판이라고 부른다. 요 명칭 알아두세요. 자, 60번. 도로나 도로변의 산기슭, 논, 밭 같은 곳에 설치하는 간판은 무엇이라고 부르냐? 도로나 도로변의 산기슭, 논밭에다가 무슨 간판 같은 거 붙이는 거막본것 같은데, 자 이런 간판은 뭐라고 부르냐? 길거리에 붙어 있어요. 길거리. 도로나 도로변. 자 영어로 뭐예요? 로드죠. 로드. 로드에다가 부르는 간판 영어로 로드 간판. 길거리 간판 이름 로드 사인. 자 61번.
포장 디자인의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포장 디자인의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장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능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포장지에의 기능은 보호, 보존성, 편리성, 상품성, 심리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보통 보호성에 대한 부분이죠. 자, 보호성 중요해요. 편리성 중요합니다. 상품성 중요해요. 안 나온 거뭐 있어요? 자, 편리성. 교환성. 이 부분 빠졌죠? 자, 정답 4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 다음 포장 디자인에서 갖추어야 할 내용 중 거리가 먼 것을 찾으래요. 거리가 또먼 것을 찾아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쌓기 쉽게 디자인하여 한다. 자, 이거 일반적으로 수험생들이, 왜 포장 디자인인데 쌓기 쉬워야 되지? 라고 하지만, 포장 디자인에서 또 우리가 단순히 심미적인 거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유통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 적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만든 것까지만 아니라 유통 판매에 대한 부분까지 해야 돼서 이건 적재에 대한 부분이야. 쌓기 쉽게 디자인해야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디자인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여러 조건하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 준다. 이 상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정보 전달에 대한 부분도 포장 디자인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재활용이면 재활용 마크 같은 것도 필요하고, 사용법이 필요하다면 사용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음식 종류 같으면은 이 내용 상품에 어떤 영양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표기되어야 되는 거, 이런 정보 전달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야 된다. 3번, 어떤 상태에서든 매혹적으로 보여야 된다. 흥미를 일으킬 수 있게끔 디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번, 상표명과 내용물에 관한 표현보다는 전시 효과가 더 중요하다? 아니겠죠. 전시 효과보다는 이건 법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상표명과 내용물이 반드시 잘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패키지 디자인에서 보면은 BI가 되게 중요하죠. 브랜드가 얼마나 잘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되는지.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렇다고 뭐 전시 효과가 무시돼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전시 효과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63번. 다음 중 디자인의 발전 단계가 맞는 것은? 우리 발전 단계 후진국 디자인에서부터 선진국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한다? 모방에서부터 시작한다. 1, 2, 3, 4가 모두 다 모방부터 시작했네요. 맨 마지막은 뭐였어요? 혁신 단계였어요. 혁신 단계. 요두 개가 혁신이네요. 자, 그러면 두 개가 혁신이고 중간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봤더니 수정과 적응 단계가 있네요. 수정과 적응. 자, 먼저 모방을 했어. 모방한 다음에 거기서 수정을 하고 적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64번. 64번에 뭐가 쫙 붙었어요, 머리가. 자, 뭐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냐? 브레인스토밍법에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도출을 하는데, 아이디어 도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브레인스토밍 방법이었어요. 뭐 아이디어를 많이 많이 도출하는데, 절대 남의 의견에다가 토를 달지 말아라. 브레인스토밍 방법입니다.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동그라미 1번, 회의 중에는 절대 비평하지 않는 개인 위주의 토의법. 개인 위주의 토의법? 약간 살짝 이상하네요. 집단 사고에 의한 자유분방한 아이디어 창출 방법. 집단 사고에 의한 자유분방한 아이디어. 오, 좋아, 좋아, 좋아. 모든 아이디어를 간결하고 명백하게 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개선하는 노력하는 방법. 결합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풀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정답은 2번. 자, 65번. 디자인 과정에서 문제 해결 과정의 순서가 올바른 것은? 문제 해결 과정의 순서.
이런 순서 참 좋아하죠. 앞에서도 63번에서도 순서 물어봤는데 이번에도 순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순서가 들어갔네요. 자, 어떻게 문제 해결 순서가 디자인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순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번. 먼저 계획을 해요. 어디 대부분 거의 첫 번째 단계는 계획부터예요. 계획을 해야지 조사를 하고 뭐 이럴 거니까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계획 단계. 계획을 해서 보니까 첫 번째 단계 계획이 내가 얘밖에 없네요. 벌써 답이 벌써 등장했네요. 계획 조사 한 다음에 조사해서 끝나면 안 돼요. 조사한 것을 분석해야겠죠. 조사 다음에 분석. 조사 다음에 분석. 다른 것들도 보면은 조사 다음에 분석이 또 나온 게 얘밖에 없네요. 분석하고 종합하고 평가.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 남필의 의미로 아이디어 발상 과정의 초기 단계. 아이디어 발상의 초기 단계에서 한대요. 그래서 사용하며 프리핸드 선에 의해서 약화 형식의 스케치. 스케치 제일 초기. 아이디어 발상 스케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의 제일 첫 번째 스케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러프 스케치, 스타일 스케치, 퍼스펙티브 스케치, 스크래치 스케치. 자, 우리 스케치 종류 여러 가지 했었어요. 자, 66번에서 스크래치 스케치는 디자이너가 아이디어 발상 초기 단계에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은 네모 성격을 띈 스케치를 우리는 스크래치 스케치라고 부른다. 우리 보통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 스케치, 뭐 크로키, 썸네일 스케치라고도 부르죠. 썸네일 스케치. 썸네일 스케치니까 보통 엄지손톱만하게 작게 스케치라는 거. 스크래치 스케치를 보통 썸네일 스케치라고도 부르죠. 자, 67번. 디자인을 구체화하는 수단 중에 결과물의 형태나 색상, 재질감을 평면상에 표현하는 것으로서 완성 예상도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를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완성 예상도를 우리 뭐라고 불렀죠? 렌더링이라고 부른다고 했지요. 완성 예상도를 2D로 하는 거. 2D로 하는 거, 3D로 하는 걸 뭐라 불러요? 모델링이라고 그랬죠. 2D로 하는 건 렌더링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68번으로 넘어갈게요.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쉬운 재료로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목업으로 적합치 않은 곳은? 자,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만드는 목업이래요. 자, 목업을 할 건데 빨리 만들 거니까 완전히 뭐 디테일하게 뭐 작업하는 뭐 그런 것보다 들 목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빨리 만든 거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터디 목업, 소프트 목업, 컨셉 목업.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굴까요? 프로토타입 목업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통 완성형 모델, 제작 모델, 워킹 모델에서 실제처럼 만드는 디테일한 목업을 프로토타입 목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때요? 손쉬운 줄 빨리 만들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아니다라는 거죠. 자, 6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다음 중에 실내 디자인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또먼 것을 찾으라네요. 실내 공간을 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디자인해야겠다. 그러겠죠. 실내 공간을 보다 기능적, 쾌적한 환경으로 창조해서 계획해야 된다. 그러겠죠. 자, 문화적, 경제적 중요하고, 기능적, 쾌적하게도 해야 될 것이고, 실내 공간을 독창적,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실내 공간을 기능적 설계보다 미적인 요소를 중시해야 되는 계획이다. 살짝쿵 이상한 것 같아요. 뭔가 애매하지요? 4번 문제, 4번에서는. 그런 부분. 자, 우리가 보통
신뢰지의 목적하면은 인간의 정서함양과 보다 나은 삶의 가치를 승화시키기 위해서 인간 생활의 물리적, 심리적, 미적 기능을 만족시키기 위한데, 심미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보통 작업, 설계를 해야겠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미적 요소를 중시해야 된다. 뭐, 기능적인 걸 무조건 고려해야 된다. 그거보다는 동시에 약간 만족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피중점보다는. 70번 문제. 실내 디자인을 구성하는 실내의 기본 요소로만 연결된 것은, 아, 이거 지난번에 우리 기본 요소와 뭐 장식 요소 이런 얘기 했었던 적 있는데, 우리 이론할 때.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실내 디자인의 기본 요소. 자, 기본 요소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생각나시나요? 뭐, 바닥, 벽, 천장, 기둥, 보, 개구부, 이런 거, 있었던 거. 자, 그러면은, 실내 디자인, 보면, 바닥 있었고, 벽, 천장. 지금 위에 보니까, 가구는 기본 요소라기보다는 장식적인 요소가 될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또뭐 있을까? 또 뭐 있을까? 뭐 차양 같은 것도 좀 그렇네요. 그런 것들, 이런 것도 여기서도 가구 뭐 이런 것들도 하나 걸리는 부분이 해당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 다음 중 조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조명 관련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조명. 직접 조명, 반직접 조명, 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조명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직접 조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빛의 90에서 100%, 뭐 90에서 100% 정도가 아래로 향하는 조명. 우리 직접 조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광원을 감싸는 조명 기구에서 상하 모든 방향으로 빛을 확산되는 방식? 아니죠. 반직접 조명, 그러면은 우리 보통 빛의 60에서 90%가 아래로, 10에서 40%가 위로 향하는 조명. 그것도 우리는 보통 반직접 조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광원을 어떤 물체에 비추어 그 반사광으로 조명하는 방식이다. 살짝 애매하고. 간접 조명, 광원의 90% 이상을 물체에 비추어 투사시키는 것? 간접 조명? 간접 조명은 보통 빛의 90에서 100%가 위로 향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보통 간접 조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거는 이렇게 위로 비치는 조명이고요. 반간접 조명. 반간접 조명, 빛의, 여기서도 반간접 조명, 여기도 반간접 조명 문제가 나왔네요. 빛의 일부가 직접 투사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반사되는 거. 요게 4번 문제가 반, 그러니까 하나는 아래로, 반은 아래로, 반은 위로, 뭐 이런 식으로 직접 투사되거나 반사되는 거, 그거를 우리는 반간접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오, 72번 파란색 많이 붙어 있네요. 72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실내 디자인의 4단계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실내 디자인의 4단계 과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실내 디자인 프로세스 한번 볼까요? 실내 디자인 프로세스 옆에 제가 이렇게 쫙 캡처해서 붙여놨는데요. 실내 디자인 4단계 프로세스 보면은 기획, 기본 설계, 기본 계획,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공사 감리,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기획 과정부터 보통 보도록 할게요. 기획 과정. 자, 기획 과정에 관련된 부분. 기획 과정을 봤더니 실내 디자인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고요. 설계 과정에서는 기획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 공간에 실제 가구를 배치하는 단계? 무슨 설계 과정에서 벌써 가구를 배치할까요? 이상하죠. 시공 과정에서는 설계 과정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실제 작업하는 단계.
4번 사용 후 평가 과정은 결과를 기초로 하여 디자인을 시정하거나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계. 자, 이상한 거 있죠? 2번. 뭐 설계 과정인데 갑자기 가구 배치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73번 문제. 수익 유무에 따른 실내 디자인의 분류에 속하는 것은 73번. 자, 수익 유무에 따라서 실내 디자인 분류에 속하는 단계.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주거 공간이야, 영리 공간이야, 업무 공간이야, 특수 공간이야. 자, 영리 공간과 비영리 공간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건데, 그래서 주거 공간, 업무 공간, 특수 공간 이거들은 우리가 보통 비영리 공간이라 부르고요. 요 나머지 그냥 영리 공간은 우리가 보통 판매 공간, 판매 예비 공간, 판매 촉지 공간. 자, 그렇게 구분해서 얘는 영리 공간, 나머지는 비영리 공간. 정답은 2번.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선은 산업 디자인 일반의 기출 문제들을 좀 살펴봤어요. 총 73개의 문제인데요. 이 산업 디자인 일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7, 80% 정도는 맞추고 간다 생각하시고요. 특히 이거는 단순히 시험을 맞춘다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내가 디자인 관련된 업무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자격증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색채 및 도법 문제들도 한번 풀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